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요, 인동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물론 영상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인동살에 대해서는 다른 살풀이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풀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년월일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며칠 1에서 내가 며칠 날 태어났는지를 보면요, 마지막에 1381이 붙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이 되는데요. 끝에가 1일, 3일, 8일 혹은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뭐 이런 식으로 138이 날짜에 붙으면 내 생년월일이에요. 여러분들 음력 생년월일로 하시는 거예요. 음력 생년월일로 태어난 날짜가 끝에가 1일이나 3일이나 8일이 붙으신 분들은 우리가 인동살이라고 합니다. 인동살. 인동살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동살은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조상이 있으니까 대대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중에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거나 이렇게 나쁘게 했다든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업을 대물림해서 내가 갚는다, 내가 갚아라, 그 업을 내가 대신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인동살의 사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인간과의 구설수, 인간과의 시비,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게 된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듣는다든지 괜히 내가 구설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인간과 마찰이 있다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 건데 표현을 한 건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조금 예민하세요. 대체적으로 많이 예민하세요. 예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내 표현대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죠. 조금 다르게 듣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질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 풍파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단명수가 많으세요. 생명에 이렇게 단명수, 단명수가 많아서 이렇게 수명장수에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빌으셔야 돼요. 수명장수를 많이 빌고 사셔야 된다. 단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인동살을 지니신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빠지세요.
언젠가 우울증에 빠지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가두게 되면서 이렇게 사람과의 이렇게 교류도 끊기고 싫어지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나를 가두고 그러다가 또 자살로도 이어지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요,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아프시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아프신데 이게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떠한 장애냐면요, 장애에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냐, 육체적인 장애냐, 또 선천적인 장애냐, 후천적인 장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육체만 장애라고 표현을 안 하죠.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나를 이렇게 괴롭히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나오는 말도 예민하게 되겠죠. 정신이 예민하면 이렇게 말투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장애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신적인 장애도.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다가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떠한 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도 인동살이고 여자도 인동살인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장애인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무서운 말들인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부터 이렇게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들 뭐 스님들도 말씀하시고 철학가도 말씀하시고 그 인동살의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무당들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전부터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138의 저주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138이라는 거는 많이 무서운 살이다. 인동살 무서운 살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살을 풀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좋게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음 후손을 위해서 푸는 거니까 부모가 인동살이면 자손은 반드시 인동살이 오는데요. 만약에 부모는 138인 경우가 있죠. 근데 자손은 138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138이 아닌 경우에도 숨은 인동살이라는 게 존재하는 자녀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이걸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동살이야.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거나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쪽이 만약에 인동살에 해당이 되신다면 상대방을 만날 때 음력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9일이나 10일 19일이나 20일, 29일이나 30일 생일을 가지신 분들하고 만나면 인동살을 낳을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또 궁합을 보신, 물론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궁합을 봐야지 9일, 10일만 나를 살려주는 운이다 해서 이렇게 궁합이다 해서 또 결혼을 섣불리 하시는 건 또 안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또 총체적인 이렇게 궁합도 보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138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운이 별로 없으세요. 138을 가지신 분들,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사업운이 굉장히 왕성하신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연월일시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른 점사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제 개개인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과의 마찰이 굉장히 제일 많기 때문에 인간과의 마찰로 인해서 구설수가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고 또 어떠한 이유로라도 잘리든가 내가 싫던가 옆 사람이 싫던가 뒷사람이 싫던가 어떤 이유가 돼서라도 인간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자꾸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싫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또 회사도 나가기 싫어하고 마흔이 넘어서 자꾸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던 일도 다 접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들 때문에 점사 보러 오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인동살이 문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셔서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인동살을 좀 풀어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선생님 인동살 몇 번 풀어야 되나요? 한 번 풀면 인동살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한 번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왜?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살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동살을 자꾸 푸는 거는 자꾸 좋아지라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태어날 때 내가 이렇게 도장이 찍히듯이 딱 찍혀서 나온 인동살을 한 번에 그것도 아무리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큰 구슬을 한다고 해도 그거 없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가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3, 3번. 세 번은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 번 정도는 연달아서 되도록이면 푸시는 게 좋다. 올해 푸셨으면 내년, 그 다음 후년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푸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형편상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래도 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동살을 가지신 138의 생일 끝자리를 가지신 분들은요 인동살을 꼭 푸르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개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뭐 몇백만 원이라는 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푸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섞기 싫어. 내 거는 나만 풀 거야. 이렇게 단독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혼자서 푸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도 않고 난 이거 잘 모르겠다.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단체로 인동살 풀이를 준비한 거니까요. 모집 기간은 그거보다 더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냐면 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접수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의 속옷 있죠. 팬티가 됐든 메리야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팬티나 메리야스 빨아놓으신 걸로요. 세탁을 반드시 하셔서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세탁 안 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체취가 있어야 그게 더 애군액살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깨끗하게 속옷을 세탁을 한 거를 꼭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탁을 했어도 내 몸에 체취나 내 몸에 이런 기운이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신 걸 반드시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옷을 보내실 때 제일 오래 입어서 제일 낡은 걸로 보내주세요. 아, 이거 보내기가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많이 입었던 게 자기의 몸의 체취가 제일 기운이 많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일 오래 입어서 너덜너덜한 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입었던 속옷 한 장, 팬티면 팬티, 메리아스면 메리아스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보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있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요. 본인이 손톱 깎은 지가 얼마 안 되면 한 2, 3일 기다리면 또 손톱 길잖아요. 뭐 조금씩은 자르시면 되니까 10손가락 열 발톱을 다 자르시는데 만약에 뭐 조금 없어요 하면 그냥 조금 조금씩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봉투에 1인당 편지봉투 하나에 손톱 발톱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뽑거나 자르지 마시고 머리를 빗으면 몇 가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몇 가닥 떨어진 거 5가닥이든 10가닥이든 이렇게 떨어진 걸로 같이 넣으세요. 손톱 발톱하고 한 봉투에 같이 넣으셔서 반드시 봉하세요. 테이블 붙이거나 이렇게 풀로 붙여주세요. 왜냐면 오다가 제가 택배로 봤는데요. 오다가 이렇게 다 안에서 뒤엉켜서 막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 건지 뭐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봉하시고 그 편지봉투 위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음력으로 생년월일 기재해 주시고 이름도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팬티랑 해서 같이 봉다리에 넣어서 1인분, 만약에 뭐 가족이 5명인데 5명 중에 3명이 인동살이면 그렇게 봉투 하나에, 비닐봉투 하나에 팬티 넣고 편지봉투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넣은 편지봉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봉투가 한 사람이 가 되겠죠? 그러면 그 봉투도 겉면에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써주셔야지 누구 건지 구분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투 해서 한 박스에 넣으셔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접수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드려서 보내주시면 진행을 하기 거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대로 제가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지를 띄워드립니다. 메일을 보내드려요.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장소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참석하실 분들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참관하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일이 끝나고 며칠 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날짜가 긴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인동살풀이 반드시 푸시고 애구넥살 다 푸르시고 깨끗하게 푸르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수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특별한 공지를 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했었죠. 인동살풀이 아시죠, 여러분들? 숫자, 음력 생일로 끝자리가 138에 해당하시는 분들 인동살인데요. 인동살풀이를 지금까지 뭐 수십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살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공지가 늦어졌어도 또 전에 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영상들 보시고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제가 모든 분들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접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마다 인동살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행사 내용을 찍을 때마다 인동살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에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인동살에 대한 138만 눌러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숫자로 138만 이렇게 찍어도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정해지죠. 근데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는 음력 생일을 말합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에 1, 3, 8 이렇게 붙으면은 인동살이 돼요. 근데요, 10일, 13, 18일도 해당이 되고요.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렇게 9 숫자가 해당이 되죠. 9일 동안의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 3, 8, 10일, 13, 18, 20일, 23, 28일 이렇게 음력 생일의 끝자리가 1, 3, 8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에 해당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숫자로 날짜 이 태어난 날짜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도장이 찍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왜 인동살이지? 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나는 인동살로 태어났지? 다른 사람들은 왜 인동살이 아닌데 138만 왜 인동살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 인동살이라는 어원은요. 근본적인 이유,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이 업을 본인 대에서 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마저 못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걸 모르고 가셨든지 그래서 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이라는 거는 조상에게서부터 이 후손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업을 내가 태어날 때 138이라는 숫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이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업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림병처럼 대물림이 되고 또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 대에도 풀어야 되고 우리 후손 자손도 있으면 자손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그 인간의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도 인간이지만 본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본인과 부모 자식 간에도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인간의 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지으면 부부 간의 인연에서도 인동살이 발동되면 이 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덕이 없냐면 부부 간의 이별이나 공망이 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거나 사이가 너각각 나각각 이렇게 좀 무늬만 부부처럼 살게 되거나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는 살이 이 인동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랑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떠한 인동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 자식을 치게 되면 부모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사이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손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도 상호관계, 이렇게 사이가 참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집안에서도 조차 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이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불협화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인동살이다. 인동살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결국은 살이라는 작용이 이 죽일 살자라는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이 살이라는 작용이 결국은 나를 치게 된다. 나를 치게 돼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금전의 덕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사는데 이제 금전 재물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 자꾸 모여지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덕이 없다. 금전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의 덕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뭐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요즘에 흔히들 많이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 이런 상품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내 돈이 빠진다 이거죠. 결국은 내 돈은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투자성에는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분들이 단 한 가지 돈을, 금전을,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제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순수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도록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 나가시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나를 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를 입냐면 수명으로, 단명수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데에 가면 촛불 발언을 해줘라, 아니면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사주를 팔아줘라, 아니면 뭐 명달이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동살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에 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살이라는 게 본인을 치면 본인이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에게 치던지 그 살작용이, 아니면 자손에게 치던지, 그렇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별이 들고 남편하고의 이별공만, 그게 뭐예요? 남편이 이제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가신다든지 이런 이별 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태어나면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부모자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살작용인데요. 그렇게 인동살의 작용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발언, 수명장수 발언 이런 데 촛불을 키든지 아니면 뭐 사주를 팔아주시든지 이름을 팔아주시든지 올려주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을 많이 들여라. 수명장수의 발언을 많이 해드려라 라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쎄요. 아, 인동살이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조금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이 예민증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의심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고든다든지 그래서요 직업군으로는 사실은 남자분들은 형사나 경찰이 좋으세요.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예민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예민증이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방에 갇혀서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 방에 갇혀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동살과 인동살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이 두 분 다 인동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부 인동살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138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는 138인데 우리 자녀들은 138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자녀분들은 숨은 인동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실 때 같이 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면 장애를 입는 자손이 많이 나온다.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이렇게 그런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애라는 건요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인동살에 대한 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 살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을 때에는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드시니까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 금액도 이렇게 소소하게 싸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살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동살만 살이 아니겠죠. 천살, 만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 다른 각기 다른 본인에게 어떠한 살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를 합동으로 할 때에는 또 좋은 게 천살만살을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인동살만 푸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는 자궁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독살, 고신살도 있고 뭐 가부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래비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화살도 있고 근데 그런 살들을 다 같이 풀어드린다. 어떤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드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인동살 한 번만 하면 풀릴까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그러면 이 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는 살입니다. 살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풀어야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7세 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세 전에 풀어야 잘 풀리더라. 빨리 풀리더라. 깨끗하게 풀리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게 어려서 풀으세요. 빨리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풀으세요. 그러면 7살이 지나고 10살이 지났는데 괜찮을까? 그럼 풀어야죠.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이 됐든 50이 됐든 풀으셔야 되고 또 이게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된다. 어떤 80 뭐 넘은 노모는 전화가 오셔서 아 나는 됐고요. 우리 아들이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풀으셔야지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 참고하시고 또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들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인동살 풀이 접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